필요한 건 유튜브 영상의 링크 딱 하나입니다. 이 링크 하나만 입력하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업가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챗GPT와 돈 버는 방법에 대해 컨텐츠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챗GPT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 의해 챗GPT를 더 잘 쓰고 싶으시다면 재생 목록의 챗GPT에서 더 많은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필요한 건 유튜브 영상의 링크 딱 하나입니다. 이 링크 하나만 입력하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 챗GPT와 AI 서비스와 관련된 소식과 정보들은 대한민국 최대 챗GPT 커뮤니티 GPTOS나 해외 유튜버들로부터 얻는 편입니다. 때문에 챗GPT의 번역과 요약을 통해 기능을 정리하고 직접 테스트해보며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해외 유튜버들의 AI 관련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챗GPT의 서머라이즈 기능이 매우 유용하지만 이는 결국 영상의 전체적인 요약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정보를 기반으로 다른 컨텐츠로의 재가공에는 추가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영상 내용의 분석과 요약 그리고 다른 컨텐츠로의 재가공까지 모두 원스텝으로 가능한 플러그인을 찾았습니다. 필요한 건 유튜브 영상의 링크 딱 하나입니다. 이 링크 하나만 입력하면 말씀드린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바로 AI SEO 리퍼포저 플러그인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플러그인 스토어에 들어가 AISEO 리퍼포저를 설치해줍니다. 이 플러그인의 기능과 사용법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블로그, 트위터, 이메일, 스크립트, 보도 자료, 랜딩 페이지 등 다양한 형태로 재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용법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 영상의 링크만 입력한 뒤 어떤 형태로 재가공하길 원하는지 요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테스트해본 결과 영어를 기반으로 한 외국 유튜버들의 영상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저는 이마저도 엄청난 플러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선 AI와 관련된 지식과 정보 전달로 유명한 유튜버 AI 마스터의 챗GPT 커스텀 인스트럭션 소개 영상을 첫 번째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영상의 링크를 복사하여 입력한 뒤 이 영상의 내용을 기반으로 블로그 포스팅을 위한 글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해보겠습니다. 답변이 영어로 나와 다시 한국어로 요청하겠습니다. 서론과 본론, 그리고 결론까지 단순히 스크립트의 내용을 번역하고 요약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느낌으로 스크립트를 작성해주는 모습입니다. 다만 커스텀 지시사항이라고 나와 이 부분을 모두 커스텀 인스트럭션으로 바꿔서 다시 작성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이제야 완벽해졌습니다. 만약 이 플러그인을 통해 해외 영상을 기반으로 블로그 글을 작성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온 결과값에 제가 알려드렸던 것처럼 소주제에 대한 하위 항목을 나누고 이를 세밀하게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더욱 풍성하고 긴 내용의 스크립트 결과값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셜미디어와 여러 AI 기술로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하우피니티의 챗GPT 코드 인터프리터를 소개한 영상을 사용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URL을 입력한 뒤 이 영상의 내용을 기반으로 트위터에 업로드할 글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해보겠습니다. 트위터에 업로드되는 글의 특성상 짧고 간략하게 그리고 이모지와 태그가 들어간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영상을 기반으로 코드 인터프리터 업데이트를 소개하는 이메일도 작성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이메일, 뉴스레터의 느낌으로 작성된 글이 나왔습니다. 해외 유튜브 영상의 URL 입력 한 번으로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의 컨텐츠를 재가공할 수 있는 AISEO 리퍼포저 플러그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국어를 기반으로 한 영상으로는 작업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쉽지만 이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제외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효용가치가 높은 플러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상에서 다룬 블로그 글 스크립트, 트위터, 이메일 형식의 컨텐츠가 아닌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의 컨텐츠로도 재가공하여 이 플러그인의 가치를 직접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무언가 공개되고 혁신이 발견되고 하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AI가 대세가 된 지금 저희도 이에 발맞춰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은 이전의 툴들을 학습하기보다 앞으로 나올 AI가 적용된 툴들을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우리의 생활을 향상시켜줄 도구에 대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